안녕하세요. 오늘은 얼큰하게 밥에 얹어 먹을 수 있는 찌개를 끓여 볼 거예요. 집에 삼겹살이나 먹다 남은 고기가 있으시면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다 좋고요. 두부와 감자를 넣고 얼큰한 찌개를 끓여 볼게요. 고기는 350g입니다. 삼겹살로 준비했고요. 두부가 200g 들어가고요. 감자 2알, 호박 반개, 대파 한 줄, 양파 반개, 청양고추 3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두 개를 썰어 줄 거예요. 모양은 각자 알아서 예쁘게 썰어 주세요. 밥을 비벼서 드실 때 좀 굵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잘게 썰었어요. 호박 반개 들어갑니다. 양파 반 개도 같은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파도 동글동글하게 썰어줍니다. 찌개에는 대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대파 한 줄을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3개, 동글동글하게 얇게 썰어줍니다. 두부도 예쁘게 썰어주세요. 삼겹살을 썰어주겠습니다. 삼겹살은 기름 많이 이렇게 묻은 부위는 살짝 도려내주세요. 짜글이 찌개를 끓이실 때는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기름기가 살짝 있는 부위를 넣으면 더 고소하고 맛이 좋죠? 부들부들하고. 네, 이것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었으면 이제 고기를 볶아서 맛있게 끓여볼게요. 냄비가 달궈지면 삼겹살에 기름이 좀 많죠? 그래서 기름은 따로 식용유를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서히 익히다 보면은 여기서 기름이 빠져나와요. 잡내가 좀 날 수 있으니까 이건 요리술, 소주도 괜찮고요. 생강술, 미림, 또 청주 다 괜찮습니다. 고기를 먼저 슬슬 볶아주세요. 고기 볶는 도중에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먼저 넣어주세요. 달달 볶아줍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가죠? 여기서 감자 먼저 넣어주세요. 감자를 넣고 달달 조금 볶아주세요. 감자가 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고추장 한 숟가락을 여기서 넣어주세요. 감자를 살짝 볶으시다가 고추장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 숟가루도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살짝 섞어주시다가 물이 500ml 들어갑니다. 물 500ml 넣고 한번 팍팍 끓여줄 거예요. 여기서 간을 미리 할 건데요. 간을 미리 해야지 감자 고기에 깊숙이 간이 배어 들어가죠. 국간장 두 숟가락 넣어요. 온당을 한 숟가락 넣을 거예요. 설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갈치 액젓입니다. 갈치 액젓을 두 숟가락만 딱 넣을 거예요. 감칠맛이 풍부하고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쓰실 분들은 시중에서 구입해서 쓰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각자 가정에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참치 액젓 이런 거 있으시죠? 각자 두 숟가락씩만 넣어서 감칠맛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박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두부도 같이 넣어주세요. 두부는 으깨져도 괜찮아요. 밥을 비벼서 먹을 거기 때문에
두부도 으깨줘도 괜찮습니다. 살살 드적거려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그리고 간은 여러분 입맛에 맞게 하시는데 수분 간이나 네, 액젓으로 간을 조금 더 맞추시고 입맛에 맞게 맞추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감자하고 고기가 익으면은 찌개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양고추, 대파 넣어주세요. 한 소금만 바글바글 끓여서 밥과 함께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감자와 두부, 돼지고기를 넣고 바글바글하게 짜글이 찌개를 끓여보았습니다. 이 찌개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맛있게 만들어서 드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